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자료는 많이 만들어 놨는데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질문, 이제 오늘 좀 괜찮아졌어요. 예. 지금 목소리는 많이 이상하죠? 예. 온라인 회원분 중에서 이제 하모닉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놓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뭐 답변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모닉스를 모르는 분들은 한번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스카보로 페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타임 인 어 버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서 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하모닉스라고 하는데. 기타를 만들다 보니까 우연하게 5번 플랫 위에, 바로 위에, 그 다음에 7번 플랫 바로 위에, 12번 플랫 바로 위에, 종소리가 난다는 거를 이제 우연히 발견 된 거죠. 그래서 하모닉스 주법이라는 걸 많이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자연 하모닉스. 우리 본능적으로 노래할 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삶.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이렇게 중간에 치거나 어떤 노래를 이제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날 때뭐 이렇게 끝나기도 하거든. 이런 걸 하모닉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그러니까 개방현부터 생각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열두 번째에서 나는 걸 자연 하모닉스라고 하고, 하모닉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5, 7, 12의 간격만 유지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번 바레를 잡았으면, 아까 7번에서 올렸던 게 두 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도 두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서 나죠. 왜냐하면 7개의 거리를 유지해줬으니까 12번에서 났던 거를 14번에서도 나게 되죠. 만약에 내가 G코드를 잡았어요. 그럼 이만큼 뒤로 당겨서 요거 이해하세요? 내가 여기 3, 4, 5 잡은 만큼 뒤로 밀어주면 돼요. 이런 걸 인공 하모닉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모닉스는 자연 하모닉스는 5, 7, 12에서 나게 돼 있고, 인공 하모닉스는 그 간격만 그만큼 유지해서 치면 되는데, 이쪽에서 뭔가를 잡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손가락으로는 줄에다 손을 대주고 뒤에 엄지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좀 동작을 크게 하니까. 이런 걸 인공 하모닉스라고 해요. 제가 지금 감기약을 많이 먹어서 시선이 두 개로 분산이 돼서 줄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런 걸 인공 하모닉스라고 하니까 설명은 충분히 됐을 거예요. 주로 하모닉스는 엔딩에 많이 쓰여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뭐 그래서 하모닉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토미 에마뉴엘이라는 아저씨가 지구 최강의 어쿠스틱 기타리스트가 친 오버 더 레인보우의 전주를 보면 뭐 기가 막히게 하죠. 막 연습하면 더 되긴 돼요. 예.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고, 설명은 요 정도 해드렸으면 다 해드린 거니까 하모닉스는 이런 거다. 기타의 중간중간에 뭐 그런 뭐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죠. 예. 하모닉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예,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뵐게요.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아져야 예, 동영상도 올리고 좀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유쌤이었습니다.